자, 시장이 무지하게 어려운 장세였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잘 쓰면 이번 장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두 가지 업종의 기준을 말씀드렸고, 중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에 옆으로 좀 외도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조선이라든가 운수장비 그리고 금융, 금융업 전체 이제 지주사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쪽에 금융 쪽하고 여러 가지 철강금속도 좀 들여다보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의약품 쪽의 오버슈팅 우리 입장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체 수익 다 잡아내고 오늘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까지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윗꼬리가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만 전기전자 업종이 그나마도 뭐 시장 조정폭 대비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아닌 제한적인 조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기준에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익 실현은 잘 진행이 된것 같고요. 오늘 뭐 상당히 막 많은 그 변동폭과 변화의 흐름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이제 개장 전에 올려드린 종목군들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쪽에 차익 실현 범위도 잘 설정이 돼서 잘 대처가 된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뭐 시장이 원체 깨져서 나머지 주력주들의 어려움이 있었죠. SK 부분도 뭐 편입의 기준이 설정됐다면 이런 라인들이라고 교육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긴 했는데 저게 뭐1% 교육 비중이라면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죠. 어차피 우리가 스윙을 안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 종목군들에 대해서 손을 안 뻗친 겁니다. 다만 이제 교육용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끔 신풍제약 뭐 오늘 흐름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죠. 12시 5분에 이렇게 올려드렸고 또 12시 1시 16분에 전량차익 실현에 매도 사인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12시 5분에 편입됐던 뭐 물량들 12시 5분에 뭐 충분히 편입이 됐었죠. 그래서 12시 5분 어디였어요? 12시 5분, 12시 5분, 12시 5분, 12시 5분 기준에 올려드린 3만 2,200원 요 가격에서의 편입, 요 가격에서의 편입도 고점 돌파에서의 편입이 완성이 되셨다면은 1시 16분에 전량 매도 사인이 일단 나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풍경님께서 3만 2,900원에 편입하시고 전량 차익 실현을 36,000원에 하셨기 때문에 7,000원의 수익이면 어우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만 받으시면은 종목군들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82만 원 이탈시 추가 5% 차익 실현인데 요 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익 실현 범위를 전부 잡아드렸죠. 어디 있죠? 신풍제약이고 또 여긴가요? SK이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딨죠? 차익 실현 범위를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렸고 그 범위대로 기준을 잡으셨다면 85만 원또 83만 9천 원 그리고 82만 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범위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은 내일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발짝 좀 빼놓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에서 차익 실현이 되셨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늦게 또 따라붙으신 경우라면은 사실상 그 차익 실현이 아닌 손절도 단행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그죠? 개장 초에 86만 3천원 고점 찍고 한 번도 돌파를 못 했는데 문자를 돌파한 이후에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86만 3천원에 편입 매수 사인을 한번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따라붙으셨다면 사실상 손실 범위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 문자의 기준점대로 오늘 기준에서도 개장 초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결론은 전량 정리한 것으로 기준이 잡혔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은 미국적 선물이 이제 유럽 개장되고 나서 미국적 선물 낙폭이 좀 축소되어 주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방어를 잘 해놨죠. 시장 지수 기준에 이번에 이제 8%대 하락입니다. 220
2217포인트 찍고 나서의 밀림인데 한 200포인트 가까이 밀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의 차익 실현이 뭐 오늘 기준에 전량 다 됐고, 그리고 나머지 IT하고 이제 한진칼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IT도 그나마도 뭐 지금 시장 8% 조정이라고 감안한다면 20거래일에 고가를 뚫어주고 난 이후에 조정폭이죠. 삼성전기의 경우도. 그리고 이제 한진칼도 이번에 고점을 다시 10만 2천 원을 찍고 나서의 차익실은 일부라도 하고의 조정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감내할 만하다. 내일의 전략은 야간무방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야간무방 때 내일의 전략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 외부에 계시면서 이제 힘겨우신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이럴 때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함께 움직이면서 동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뭐 100포인트 빠진 장에 뭐 우리끼리만 누룰랄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서 행복해 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진짜 피눈물 나는 장세죠 지금. 공개적으로 수익 종목들 IT로 좀 압축 좀 하고, 제약바이오 쪽도 이상한 변동성을 가지고 가는 쪽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까지도 정리해서 바이오로직스로 옮겼는데 그걸 못 쫓아 하시는지 좀 씁쓸할 따름입니다. 자, 야간 무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지금 전략 기준은 바로 전체 무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겨우시더라도 힘내시고, 그리고 야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